요거 먹을게. 예, 요게 바로 어린 상구가 좋아했던 우리 어머니가 사다 줬던 삼령 밀크 캐러멜이에요. 예. 요거 송이가 사다 줬어. 그래서 여러분하고 안 나눠 먹을 거예요. 네, 혼자서 본부장하고도 안 나눠 먹을 거고, 혼자서 야금야금 송이 사랑 먹을 거예요. 보세요, 이 건강식 아니라고. 그래도 사랑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이거 어디서 샀어? 에? 아, 다이코에서. 그렇지. 그게 다이코가 일본. 아, 다이쇼. 그렇구나. 생각나면 나도 다이쇼 가봐야 되겠다. 맛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로 과학자들도 여러분 여기 다시 제가 보여드리지만 유전자는 뭘로 변한다? 우리들의 뭐예요? choice. 선택으로 변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에요. 이 상구 박사가 지어낸 구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보고도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신다면 그거는 안 낫겠다는 얘기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자꾸 밝아져요. 그래서 혹시 누가 헤 그러거든, 제가 한 대로 하세요. 진짜 시끄러워 그러세요. 그렇게 쑥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쑥스러워서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탁 하세요. 마음에 다짐이 안 되면 그 마음이 잘 다져지도록 기도하세요. 교회 안 나가도, 교회는 안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그 악령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성령을 선택하겠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거안 하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가서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소위 봉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를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이 성령과 악령의 그 투쟁. 여기 있어서 성령 쪽을 강력하게 확고하게 선택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장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성경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열심히 댕기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얘는 아주 착하구나. 그럼 얘는 오래 살게 해줘야지. 그런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다 과학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를 연구해 보면 그게 다 정말 과학적인 얘기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쭉 배워 보니까 뉴스타트를 잘한다. 네. 네? 믿음이 잘한다. 어유 송이가 네. 뭐 하는 거예요, 어른 여러분들? 아, 그렇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고, 진선미, 진실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많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거짓, 뭐, 이런 것은 어떻게? 거부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이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로 내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진짜 이게 생명이구나.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의과대학생도.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만 내가 자꾸 확실히 이 기억을 하면 내가 그것을 내가 가능하면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실천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정말 생기를 내가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는 거니까. 자, 막 흔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느냐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다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수학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은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들의 그 몸 안에 자 여러분 염색체 배웠잖아요, 그렇죠? 염색체. 이 염색체가 이렇게 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유전자 실 뭉치인데. 요렇게 토막토막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맨 끄트머리에, 이 염색체 끄트머리는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진 토막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막이 이 맨 끄트머리 토막, 그래서 끄트머리 토막. 그래서 이 끄트머리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텔로라고 그럽니다. 텔로 끄트머리. 여러분 우리 전화를 뭐라 불러요? 텔레폰 그래요. 그래서 이 텔로라는 말은 끄트머리예요. 왜 끄트머리예요? 전화는 옛날에 우리가 유선 전화는 선이 선으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통화하는 사람들은 그 전화선에 어디 있는 거예요? 양 끄트머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텔레 폰 양 끄트머리에서 이제 통화하는 거라고 해서 텔레폰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헬로 이 염색체에서는 염색체 끝머리에 있는 마디 또는 토막을 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텔로메어. 한국말로 쓰면 텔로메어 혹은 텔로메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이 텔로메어가 꼭 같아요. 같은 길이야.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토막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텔로메어가 점점 짧아져요. 점점 짧아져. 그래서 텔로메어들이 다 잘려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를 뽑아가지고 피 속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텔로메어를 검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텔로메어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볼 수 있어. 근데 태어날 때는 꼭 같은 길이야. 길인데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이 텔로메어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날 때는 꼭 같은 길이로 태어났는데 50살이 돼 가지고 텔로메어를 또 한번 측정을 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짧아. 그 짧은 사람이 빨리 죽어. 그럼 그게 이상하잖아. 왜 어떤 사람 태어날 때는 똑같은 텔로메어의 길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많이 남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안 남아 있어? 안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그럼 그것도 돼요. 자, 여러분은 보세요. 송이는 금방 대답을 해야 돼. 결국은 뉴스타트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결국 뭐 대답은 먼저 미리 해놓지만은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장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뉴스타트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강의를 하기로 선택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 대한 무엇을 가져달라? 이 확실한 자신감, 확신을 가져달라 이 말입니다. 야, 이거 뉴스타트가 정말 낫겠나 이러지 말고. 그래서 정말 특히나 모든 치료 중에 이 항암 치료는 정말로 이 아마 항암 치료하면 텔로메어가 더 빨리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아시겠죠? 왜? 이제 여러분이 강의 들어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텔로메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염색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정식 유전자가 있는 부분은 회색입니다. 회색이고, 텔로메어 끄트머리 부분은 초록색. 그래서 이 텔로메어가 이렇게 딱가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자,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이 양쪽에서 텔로미어가 딱 세월이 가면서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 이렇게 된다. 간당간당. 간당간당. 그래서 요 맨 마지막 요까지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텔로메어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암세포들을 떼내가지고, 환자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떼내가지고, 그거를 실험실에서 잘 세포, 암세포 배양을 하면, 실험실에서는 암세포가 안 죽어요. 암세포가 안 죽어. 환자는 치료받다가 죽었는데, 그 환자의 몸에서 떼낸 암세포는 뭐예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를 환자의 몸에서 분리시켜내면 얘들은 안 죽어요. 그럼 환자 몸 안에 있는 암세포도 안 죽어야 될 텐데 그건 왜 죽어요? 환자가 죽기 때문에 하루씩 환자하고 따라서 같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실에서는 정상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을 쫙 해보면 일정 기간을 살다가 그 일정 기간 동안에 텔로미어가 딱 떨어져 나가면 끝나면 텔로미어가 끝나면 죽어요. 근데 이 암세포는 안 죽는 거야. 그럼 안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텔로미어가 끝장이 안 나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텔로미어가 다,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질 않고, 또 보면 아직도 텔로미어가 있고, 또 보면 아직도 텔로미어가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텔로미어가 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 안 떨어져 나갈 리가 있나요? 이때까지는 뭐예요? 암세포도 떨어져 나갔는데 텔로미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왜 암세포들이 이 텔로미어가 안 짧아질까? 그래서 봤더니 바로 텔로미어가 한 토막이 떨어져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새 텔로미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니까 안 짧아지지. 그래서 이 새 텔로메어를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이 노란색 물질이야. 노란색 물질인데, 이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어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텔로메레이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텔로메어를 만들어내는 노란색 물질이 뭐라고? 텔로메라제라는 노란색 물질이 오면 이 노란색 물질이 그 떨어져 나가버렸던 텔로메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여.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영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실험실, 연구실 안에서는 뭐 하고 있어? 영생하고 있어. 그래서 환자는 벌써 40년 전에 죽었는데, 그 40년 전에 죽은 암 환자에서 떼어낸 암세포는 아직도 실험실에서 살아있어. 놀랍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만 잘 생산하면, 텔로머레이즈, 이 노란색 물질을 잘 만들어내면, 이 노란색 물질 텔로머레이즈가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붙여주면, 그게 장수야. 그러니까, 장수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하는 게 장수하는 길이야.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 텔로머레이즈는 어떻게 생산이 되냐 하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면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하는 방법은 뭐예요?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갑니다. 자,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해내려면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지지를 않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다 유전자가 켜지냐 꺼지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기를 받아야지, 계속. 생기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구나. 깨닫고,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선하시구나. 감사하구나.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실이구나. 계속 해 나가야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마다 성령을 어떻게, 확실하게 선택하고, 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고, 무시해버리고, 아직까지 스트레스, 생각 안 해. 무시하고, 뭐,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것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게는, 먹는 거 막, 철저하게 따지다가 보니까 뭐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안 그러기로 했다. 그리고, 좀 유두리 있게, 유연하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뉴 스타트 한다면서 이 먹는 거 뭐 뭘 마셔 이거를 막 철두철미하게 그거 하느라고 막 신경이 맨날 곤두서가 가만 있자 내가 물을 몇 세 먹었던가. 아까 걔도 그러잖아요. 물 마시는 거 다 뭐예요? 예, 쟤 가면서 이게 몇 cc냐 이래. 그런 식으로 하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뉴 스타트 효과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쪽 방면은 좀 어떻게 유연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참, 그것도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지혜를 줍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 예. 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예. 네. 그래서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예. 네. 생명, 생기에 더 집중하게 됐다. 그래서 진선미, 내가 확고하게,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행동으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난소암이 나버린 지가 지금 한 7년째 돼요. 건강하게 지금. 잘 학교 다니고 있어.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 저도 나이가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80인데, 예, 텔로미어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런 뉴스타트를 하면서 그 생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텔로메아가 짧아져 있더라도 어떻게 이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되고 있으면서 이 노란색 물질이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자꾸 갖다 붙이면 계속 장수해. 이제 장수가 뭔지 알겠죠?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참 감동적이다 이럴 때 노란색 물질이 자꾸 생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그게 미신적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 뭐요 과학적 원리야 그게 여러분. 그 우리는 자꾸 뭐 잘 믿으면 하나님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잘 봐줘서 그래 넌 오래 살아봐 이거는 좀 꼴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닌데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뭐예요? 과학적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한다는 말은 그거는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무슨 차원의 얘기예요? 과학적 차원의 엄연한 과학적 차원의 하나의 과학적 법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잠만 하시면 암 낫는 것쯤이야 물론이고 그럼 보세요. 그래도 세상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애가 비관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 막 살기 싫고 짜증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막. 예. 그 나이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병 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뜻에 있는 거예요. 그 나쁜 뜻은 부정적인 뜻은 결국은 악령이 넣어준 거라 이 말이에요. 참 너무너무 확실하죠. 그래서 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참 악령은 참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어릴 때 그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도 할 줄 모르지.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똑똑한 애지만은 미국 가서 말도 못하고 하니까 멍청하고 그러니까 또 애들이 미국 애들이 또 뭐 놀리고 뭐 그건 뭐 죽고 싶은 거지. 그런데 뭐 위로의 말 해줄 부모는 없고 혼자. 그래서 이 어릴 때 그 외국 유학 보낸다는 게 이게요. 참으로 위험한 짓입니다.
예? 네? 정서적으로. 그래서 좀, 학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말 사랑받고 사랑주고 하는 그 인간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이 정말 유전자를 키고 끄고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또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이제 유전자가 잘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많이 꺼지고 또 이 심지어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까지 꺼지면 텔로미어가 되게 빨리 짧아지겠죠. 네. 그러면 그게 단명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미인 박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쁜 여자는 오래 못 산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쁠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쁠수록 행복할 거겠죠. 그런데 이쁠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 이쁠수록 스트레스 많아요? 어릴 때부터 뭐예요? 막 사람들이, 아이고, 이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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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주고, 막, 예? 캐러멜도 공짜로 사주고, 막. 이런 막 사랑을 막 어릴 때 막 듬뿍 받았는데, 예. 그렇게 사랑을 막 받고 크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 옛날보다 사랑을 어떻게 어릴 때보다는 못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박들은 별로 경쟁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쁜 여자들은 누가 더 이쁘면 막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너무 써. 그럼 유전자 다 꺼져요. 그리고 이 이쁜 여자들이 제일 자주 내뱉는 말이 뭐게? 짜증나. 아이, 짜증나. 왜? 옛날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막 이래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쁜 여성들은 주위로, 주위 사람들도 은근히 혼자서 너무 많은 거를 어떻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미치면 맨날 짜증나. 차도 뭐, 벤츠 정도 끌고 올 줄 알았더니, 기껏 끌어온 게 뭐, 소나타야. 그럼 짜증나. 호박들은 소나타라도 막. 그러니까, 이쁠수록 오래 못 산다는 말이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쁜 사람이 오래 살다면 뭐 하면 돼요? 뉴 스타트! 하하, 참. 하하, 참. 예.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유전자 공부를, 의학 공부를 해보면, 이 성경 말씀이 다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아.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요즘은 이 노란색 물질이 얼마나 잘 생산되느냐, 안 되느냐를 세상에 검사하는 기술이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예. 운동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이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돼. 유전자 다 꺼져.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의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다시 뭐요? 켜져서. 켜져서 이 노란색 물질을 다시 생산하면 이 노란색 물질이 텔로메어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붙이면 텔로메어가 다시 어떻게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의사로서 내가 성경 공부를 성경 연구를 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안 그랬으면 저도 그냥 뭐 종교적인 입장에서 성경만 보고 이렇게 과학적인 차원의 그 하나님의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몸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어떻게 이거를 확실하게 몰랐겠죠.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이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을 못한다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의 피를 빼가지고 노란색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를 검사를 해보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 부르고 웃고 그렇죠. 예. 네. 강의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본 여건을 다 잘 갖춰주고 건강식하면서 물 마시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할 때 생기가 유전자들이 생기를 최대한으로 받게 해주면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함께 켜지니까 자연이 텔로메어를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장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암 낳는 것까지만 보지 말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암 걸린 거 그래서 암 걸려서 뉴스타트 온 게 뭐라고요? 대박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대박 났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른이 돼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또 암에 걸려도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뭐예요? 갈 길을 확실히 안다. 이 대박 났다. 이거죠. 그래서 걱정 없다. 이제 그 정도로 뉴 스타트에 대한 생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 이게 정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참 재미있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떤 연구냐 하면 어디냐. 이 연구도 아주 놀라운 연구입니다. 뉴스위크 타임즈보다는 많이 안 팔리지만은 이 뉴스위크 잡지에 여러분 뭐를 연구한 특집 기사가 나왔냐면 하나님과 건강, The God and Health. 하나님과 건강.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입니다. 이 연구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미국의 아주 저명한 금융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금융
간데 이분이 연구 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기독교를 믿으면 얼마나 장수하는가 이런 연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독교를 너무 뭐예요? 차별돼서 잘 봐주는 거다. 그 종교 차별이다. 그래서 연구비를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연구비를 대줘야죠. 그래서 이분은 이 존 템플턴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자기 개인 재산을 이제 재단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연구를 한다면은 이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 많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 템플턴 재단의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 신앙생활과 건강이 무슨 관계가 있겠나,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 뭐 별 관계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연구 결과, 이 템플턴 재단이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한 결과 보면, 압도적으로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압도적으로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졌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왔죠. Is religion good medicine? Religion은 종교죠, 그렇죠? 종교는 good medicine인가? Good medicine이란 말은 good은 좋은이란 말이죠. Medicine이란 말은 약이란 말입니다. 종교는 좋은 약인가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의역을 잘하면 신앙생활은 건강에 유익한가 이 뜻이에요. 종교가 좋은 약이냐 이제 이거요. Is religion good medicine? 신앙생활은 건강에 유익한가 탁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왜 why science is starting to believe? 왜 최근에 와서 과학이 이 사실, 무슨 사실? 신앙생활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마침내 믿게 되었는가,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이 타임즈 안에 특집 기사로 탁 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집 기사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건강. 그 이게 이제 논문입니다. 여기 이제 과학자들 이름입니다. 유명한 과학자들. 그래서 이게 발표된 지가 언제냐? 1999년. 1999년 이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64세 이상 이거 뭐 3,968명이죠, 그렇죠? 64세 이상 3,968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을 관찰해봤다. 그래서 그 4,000명 중에 종교 집회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종교 집회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증이 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을 습관을 가지며 보니까 저항력이 높고 예, 면역력이 더 강하더라. 그다음에 사망률이 예, 교회 참석 안 하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46%가 사망률이 낮더라.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그래서 야, 그 참 놀랍다. 그런데 그 다음 과학자들이 이제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55세 이상의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한 결과 1931명 중에 454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이 사망한 454명을 자세하게 조사해 보니까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어떻게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차이가 난다.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장수하였다. 아, 자원봉사. 이 미국에 가서 살아보면요, 이 자원봉사한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 사람들. 한국에서는 아 봉사한다 그러면 이게 뭐 폼 잡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봉사하러 나가는 데가 있어. 뭐 아 그러니? 그러고 끝나는데. 그래서 봉사는 그저 시간 남으면 뭐예요? 당연히 하면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봉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확실히 장수했다. 그리고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됐다. 자, 여기 보면 그다음에 이 연구는 5,286명을 세상에 28년 동안 관찰했다. 병들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 집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보다 몸이 약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조금 더 열심히 댕기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골들이 훨씬 덜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면서 이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자, 그래서 약골들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 집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망률도 25%나 더 적고 그리고 더 장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2만 천 명. 아, 숫자가 대단히 많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7년 더 장수한다고 발표했다.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어떻게? 네 배나 높대요. 그래서 이게 경악할 만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 신앙생활이 이렇게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구나. 예. 아시겠죠?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맨 마지막, 이게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 건강 상태, 어떤 사람들이 오래 사냐를 연구한 결과, 되게 옛날 연구를 보면,
여기 뭐 제일 먼저 나온 게 소득입니다. 고소득층이냐 저소득층이 오래 사냐. 뭐 당연히 뭐예요? 고소득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으로 따지면 고소득층이 더 오래 산다. 그런데 학력으로 따지면 이 학력으로 따지면 저소득이더라도 어떻게?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장수한다. 그래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학력이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런데 그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발한 뭐예요? 사회활동, 봉사활동이더라. 그래서 학력이 낮더라도 이런 활발한 봉사활동,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더라. 그래서 소득도 높고 고학력인데 그냥 아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으면 소득도 낮고 학력도 낮고 한 사람보다 그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더라. 우리 사모님은 장수 타입이에요. 예. 뭐 활동이 많아. 예. 그렇죠? 활발한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이 활발한 사회, 소득, 학력, 사회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더라? 예. 조상들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냐가 더 중요하더라. 아무리 활발한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해도 유전자를 나쁘게 타고나면 오래 못 살더라. 그래서 결국 유전자구나. 그렇게 결론이 한때 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이제는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결론은 이제는 따돌림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유전자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뜻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조상들로부터 타고나도 내가 부정적으로 살고,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 아무리 좋은 유전자 타고나도 별로 오래 못 살아.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별로 유전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집안에 태어나도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살겠다 하는 사람이 유전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보다 더 오래 살더라. 결국 생활 습관이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는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과 건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금주 경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뭐더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더라 이 말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박수. 예.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연구는 통계 연구예요. 통계 연구인데 이런 연구에서는 그 실험 대상들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냥 교회만 뭐요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는 구별을 안 했어요. 아시겠죠? 그냥 설문지에서 뭐만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번 이상 출석 여부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석한다고 해서 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석은 해도 다 뭐예요? 나이롱들이 많아요. 나이롱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 나이롱을 빼고 진짜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네. 진짜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생기를 정말 많이 받으면서 하면 이때까지 나왔던 통계 수치보다 뭐예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너희가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 낳는 데까지만 바라지 말고, 그렇죠? 이왕 뭐 났으니, 대박 났으니, 암이라는 대박이 났으니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진짜로 하나님이 좋아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알게 돼서 나는 너무너무나 행복하다. 네, 이렇게 되면 암도 잘 나을 거고 암 난 거로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이야, 장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